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tensorflow.org 구글 사이트죠.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그 MNIST for ML Beginners에 해당되는 내용이 지난 몇 개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기 사이트 들어와서 보시면은 일단 뭐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게 좀 그렇기도 하지만은 좀 쉬운 말로 굉장히 좀 어렵게 적어놨어요. 사실은 쉬운 건데, 쉬운 내용을 왜 이렇게 막 꼬아서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 이제 28개, 가로 세로 28개로 해서 픽셀을 784개를 뽑아내는 걸 말씀드린 거고, 나타낸 거고, 그리고 이걸 이제 일직선으로 쭉 나열시키죠. 이 2차원 평면 구조를 1차원 직선 형태로 나열하는 것이 784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요 내용입니다. 지금 55,000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오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55,000개, 이 중에서 4만 개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또 나머지를 가지고 테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 그림은 10개의 L 값들, 그죠? L1부터 해서 L0부터 해서 L9까지 10개를 이렇게 하나만 1을 1로 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드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에 대해서도 좀 적혀 있는데, 혹시 수학적으로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이 어떻게 도출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사이트 링크가 있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마이클 닐슨이라고 하는 분이 수학적으로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곡식은 건 이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알고리즘은 동일해요. 그냥 확률 다 합해서 1이 되게끔 L0부터 L9까지의 10개의 그 동그라미들, 그 동그라미들을 확률로 정리를 한 거죠. 그게 잠깐만요. 이 동그라미 이걸 이제 방금 그 구글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니까 에비던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비던스는 에비던스 정글한 의미죠, 그죠? 10개의 에비던스, 그죠? 그 확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식이 그림이 이제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또 설명하고 있고, 요건 읽어볼 만합니다. 상당히 정리를 잘 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요 내용은 뭐냐니까 요걸 말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텐스플로우에서 이거 작성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한 줄씩 한 줄씩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수학 공식이 좀 많이 등장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내용 자체는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사이트가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신 분들한테 할당된 가상 머신 버추얼 구글 클라우드에 있나? 요즘 구글 클라우드가 워낙 잘 만들어져서 그냥 뭐 간단하게 1분 만에 웹상에서 동작하는 텐스플로우 환경을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웹상에서 바로 돌려볼 수가 있으니까 데스크탑에서 번거롭게 깔고 막 모듈 설치하고 뭐 다시 뭐 SSH 터널 뚫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그냥 웹에 접속해서 텐스플로우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또 안정적이죠. 내용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input data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mnist에 할당을 합니다.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DB가 만들어졌죠. 여기 55,000개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x와 w와 b,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변경할 수 없는 x 값들, 그리고 w 그 웨이트죠. 그리고 이게 784 곱하기 10이 되고, 지금 난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몇 개를
지금 현재는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개를 가져와도 되고 배치 크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중에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이 요 난입니다. 그리고 784개의 어떤 1차원 벡터죠. 그리고 W는 784 곱하기 10이고 그죠? 그리고 B는 10이 되고 따라서 7840개 더하기 10개 7850개의 variable을 우리가 제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initialize init라고 하는 보면은 다 이렇게 먼저 변수 선언을 하고 마지막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작업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선언만 먼저 쭉 해놓고 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y와 y 밑에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 아래 dash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저는 y 프라임으로 썼는데 여기서 이제 구글 사이트 자체에서 쓰고 있는 것이 어디 갔나? 여기는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모델로서 만들어내는 값입니다. 소프트 맥스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서 XW 넣고 B 넣고 대주고 그죠? 이것은 우리가 수업시간에 봤던 요 내용입니다. 그냥 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데이터에 있는 Y 값입니다. 그래서 10개죠. 자리는 그 중에서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고 표현했었죠. 메뉴에 보면은 원핫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가 이제 로스를 구하는 공식이었죠, 그죠? 요 내용 자체가 어떤 이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인스텝에서 요게 여기 변수에 할당되어 있는 함수가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 한다, 최소화시킨다는 것이 이제 우리 목적이고 그리고 러닝 레이스는 0.5로 준 겁니다. 그리고 사용한 알고리즘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즈라고 하는 걸 썼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있는 걸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선을 이렇게 선언해주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런해서 함수를 돌리는 거죠. 지금까지는 다 선언이었고 지금부터 돌리는 겁니다. 함수를 초기화하고 그리고 1000번에 걸쳐가지고 요것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와서 트레이닝 데이터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그림이고 이거는 그림에 대한 실제 값이죠. 0, 1, 2, 3, 4 돼 있는 것. 그리고 세션 런 해서 트레인 스텝 해서 위에 있는 이거죠. 요걸로 해가지고 실제 데이터는 피드 딕셔너리죠. 해가지고 X는 배치 요거 그죠. 그림과 그 값, 실제 값 넣어서 런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답니다. 이게 다고 나머지 밑에 부분은 그냥 우리가 얼마나 실제로 동작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하는 거죠. 이제 equal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거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는 이거죠. 실제 데이터와 그리고 우리가 도출한 데이터 argument max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도 다시 놓으니까 그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높은 값을 골라내는 거죠. 제일 높은 값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 0이고 하나만 1이니까 그 1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 1이 있는 위치와 실제로 답안지에 있는 정답의 1의 위치가 서로 같은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correct prediction이죠. 같다 그러면은 제대로 맞춘 거고 그리고 그렇지 다르다 그러면은 제대로 맞춘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는 지금 같은 경우 이건 뭐예요? Actual probability 일곱 번째 자리에 1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일곱 번째 자리에서 있죠. 이 경우에는 이제 이걸 돌리게 되면 이것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제로로 바꿔줄 텐데 그러면 서로 위치가 같으니까 이건 equal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돌려봤을 때 여기서 1이 가장 높은 확률이 나왔다. 네 번째죠. 그래서 사람 말이잖아요.
그럴 경우 여기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됩니다. 그걸 나중에 또 그런 함수를 돌려요. 돌려가지고 서로 위치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대로 맞췄느냐, 우리 여기를 돌리게 되면 이제 true false로 놓는데, 그걸 이제 이걸 이제 퍼센테이지 맞춘 정도를 퍼센트로 뽑아내는 함수가 이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실제 얘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확성, 이 accuracy죠. 그것을 한번 나타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데이터죠, 실제 이미지와 실제 값을 해가지고 프린터를 출력하게 되면은 0.9194, 그러니까 약 92% 정도 맞췄단 말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배치는 100개를 했었고, 100개가 아니고 10개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외에 또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이런 사소한 것들은 추가적인 예제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